춤으로만 이루어진 그 드라마나 포카시인데요. 모든 장면을 춤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은 영상을 사용해서 그 드라마의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댄스컬 마리아를 제작을 했을 때 표현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이 되게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약간 힘드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실 수 있고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8월 22일 저녁 8시 열리몬!